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가 바울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되며 또 무슨 내용을 증거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하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증거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현장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때가 AD 47년이에요. 첫 번째 구부로에서 서기오 바울을 이제 영접시킵니다. 그 전에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박수무다 엘루마를 바울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다른 말은 메시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강한 자를 먼저 꺾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복음 가진 사람, 다른 말하면 서밋 대사에게만 보이는 영적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먼저 강한 자를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구브로에서 자, 구브로 섬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밤빌리아라는 이 버가에 도착해요. 근데 섬에서 전도했던 바울이 이제 내륙으로 진입했습니다. 밤빌리아라는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BC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살라미에서 합류했던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버가에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팀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1장, 13장, 14절, 13장, 14절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도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이 버가에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 아니 전도 얼마나 했길래? 아니 바보에서 어떻게 해요? 합류했던 사람이 며칠 안 가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버가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면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이 젊은 이 청년이 버가에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이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특징은 뭐죠? 뜨거울 때 또 꺼질 때는 팍 꺼져버려. 그런 거 많이 듣거든요. 소뚜껑 신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청년 때. 영혼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뜨거웠다 어떻게 해요? 확 꺼져. 소뚜껑이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도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회당에서 율법을 통해 교육받아서 각인됐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식사할 때 식사하고 있는 중에 정통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 도망갔거든. 바울이 그걸 향해서 얼마나 질책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너무 싫은 존재였어. 왜? 너무 셌어요. 굉장히 강했거든 바울이. 그리고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있거든. 의롭게 되는 일, 구원받는 길은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는 그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도 예수와 율법과 예수와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바울이 10년 뒤 AD 58년에 예루살렘 일성했을 때 그 당시 수장이 뭡니까? 야고보였거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수장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증거했던 메시지 중에 율법도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한다. 여기에 대한 각인된 거예요, 요한은. 또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아들은 집 떠나면 어머님을 그리워해요. 군대 가면 어머님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전상서. 그래서 막 훈련 받을 때도 뭐 조교들이 아버지 이름을 외치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 어머님 외치고 뛰어나라 그래, 어머니.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집에 가면 똑같아. 똑같아. 말 제일 안 되는 게 아들이거든. 우리 누님들 보니까. 근데 아들은 또 집 떠나면 또 어머님. 그리고 위험한 길에 대한 불안감. 왜 그러냐면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방에 대한 불신과 위험한 길에 대한 이 불안감. 그게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냐면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 안디오로 가는 이 280km 이 거리는요, 그 당시 바울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계곡이라고 했거든. 계곡 다우로산 계곡이라고 했거든. 이 길이 그 당시 가장 강도가 많고 산적이 많고 도적이 많은 그 길,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험난한 길,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요한도 겁을 먹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바보에서 바울이 이제 BC 안도로 가장 세계에서 위험한 이 계곡을 고산지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보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게 했거든요. 그 첫 번째 열매라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 영접 메시지에 너무 민감해. 근데 메시지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누가 증거하냐 이거예요. 누가 증거하느냐. 그리고 증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강한 자는 먼저 꺾어야 돼요. 근데 그 강한 자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강한 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내 속에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상처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은 각인된 것이 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물질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속에 끊지 못한 죄의 반복성, 그게 강한 자가 될 수 있거든. 그걸 꺾어야 돼. 그걸 꺾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합니다. 이때 이제 이름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 사울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언급됩니다.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체가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 누가 증거해요?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바울.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 나와요. 지금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시도를 다시 볼게요. 바울이 1차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드디어 1차 전도의 핵심이 어디냐면 이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이 네 군데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1차 세계 선교인데 이쪽 지역을 갈라디아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했던 지역, 비시네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추후에 몇 년 뒤에
쓴 편지예요. 그게 갈라디아서거든.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그때를 회상합니다. 내가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내 모습.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의 첫 성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육체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왜? 아니 버가에서 전도하면 되는데 버가는 그냥 통과하고 왜 다윗 계곡 그 280km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그 고산지대를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내가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러면 육체의 약함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육체의 약함이 있다는 건 뭡니까? 병자. 여러 학자들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버가라는 해안 지역, 이 버가라는 해안 지역이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배 타고 버가에 도착, 해안 지역이에요. 이 버가에 그 당시에 가장 창궐했던 병이 뭐냐면 말라리아라고. 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두 가지 고통이 와요. 하나는 두통과 고열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가서 텐트 치고 자면 걸릴 것 같아.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어떤 호텔에서, 호텔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호텔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케냐. 아프리카 그러면 여러분 막 밀림이 있고 옆에 막 사자가 돌아다니고 원숭이가 돌아갈 것 같죠? 그거는 아프리카 가도 그 밀림 지역이 소수가 있고 대부분 그 케냐 지역에 갔더니 다 그냥 허허 벌판, 먼지구렁이. 거기 있는 유일하게 호텔 안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잘 때 내가 문을 열고 잔 거예요. 몰랐어. 얼마나 모기를 뜯겼는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말라리아. 그때 이제 꺾은 거예요. 이제 강한자를 꺾. 하나님, 모기가 수십 번 물렸는데 말라리아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안 걸렸어. 어떤 사람 모기 한 번 물었는데 말라리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 번 물려도 안 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말라리아의 특징은 두통과 고열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두통이냐. 도대체 두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통. 두통인데 그 두통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치료약이 없거든요. 그 당시는. 자, 불에 달근 새 막대기가 앞머리를 찌르는 고통. 나는 경험 못했어. 이런 고통. 또 하나는 뭐죠? 치과 의사의 드릴이 관자 놀이를 꿰뚫는 고통. 이게 난 뭔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치과는 어떻게 해요? 마취를 해도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로 두통과 고열이 심한 거예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 이 버가에서 말라리아 걸리면 살 수 있는 길은 선선한 고산지대로 올라가야 돼.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의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말라리아에 걸러서 갖고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결국 고산지대 올라가야 되거든. 고산지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고산지대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그 다우로 산 계곡을 통과해서 고산지에 올라갔는데 고산지역의 첫 성이 비시디 안디옥이라. 여기 딱 도착했을 때 그 첫 모습이 교인들 첫 모습이 육체의 약함. 다른 말은 고열과 두통과 몸의 쇠약함을 가지고 딱 쓴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식을 취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첫 복음이 메시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때 그의 모습은 말라리로 말미암아 두통과 고열로 최고 위험한 몸 상태였고 체력은 바닥 상태였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은 쉬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현장에서 우리가 증거할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34명의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가정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캠프 시간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언제 요일에 갈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 그 현장에 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캠프 현장 갔을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 환경에서 쉬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해야 되고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것 회당에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야. 그 복음의 내용이 뭐길래 그런 육체의 약함 속에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까? 자, 핵심은 뭐냐? 이 긴 구절이거든요. 핵심은 뭐죠?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했거든. 지금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회당에서는 구약의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했다. 뭘 약속했느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은 게 있거든. 17년 전에 들은 게 있어. 저 예루살렘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17년 전 AD 30년 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다.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입니다. 이거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에 능통한 이 바오기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쫙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 보세요. 16절에 23절에 보니까 구약을 준비하셨다.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구약에 약속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이 말은 뭐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우리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왜 인간이 고통이 오는가? 왜 저주가 오는가? 왜 재앙이 오는가? 결국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가 왜 무섭냐면 죄의 열매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로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의 열매로 인간이 어떻게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 하나님은 첫 복음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첫사람 아담. 아담이 930세까지 향수하는데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면 셋을 선택한 거예요. 그 셋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왜?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들이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헤맬 것이다. 그리고 15장은 뭡니까? 그들이 헤맸던 40년의 광야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5장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 40년 후를 15장부터 열거하거든. 하나님 볼 때 그 40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역사인데, 재앙받은 역사인데. 많은 아들 중에 셋을 선택하시고, 셋이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에노스를 선택한 거예요. 게난, 마할랄레, 아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아담의 10대에선 노아, 노아의 10대에선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 중에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가 쌍둥이 낳지 않습니까? 차남, 베레스, 헤스론, 남, 아비단, 나섬,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이게 구약의 역사고. 이걸 지금 바울이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12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난 70명의 족속들을, 후손들을 살게 하셨는데 기근이 와서 죽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애굽에 파송해서 그들을 살렸다.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여러분 그 족속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민족이 될 정도로, 수백만의 민족이 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번창한 거야. 근데 거기에 그들이 동화된 겁니다. 여기가 영원할 줄 알고 여기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영원히 동화되고 영원히 거기서 뿌리를 내는 이 민족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악한 애굽을 통해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출애굽의 비밀을 통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왜 그 땅이 중요합니까? 그 땅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성경 보니까 사사의 12명을 열거하고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사부터 사무엘까지 350년의 역사를 열거하고 사울의 40년 역사를 열거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윗 왕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거듭거듭 또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17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예수가 단순히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구약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그들이 느끼는 건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태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첫 서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건 족보예요. 족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서화된 족보를 만드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서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 뭐냐? 여러분 정말 원통할 일이 너무 많아요. 2년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거야. 3,300명을 조사해. 조사했는데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근데 47%가 읽는다고. 읽는 게 나온 거야. 교인 중에 40% 정도 읽어요. 매일 한 장씩. 읽는다는 사람이. 근데 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안 읽는 거야. 읽는 사람은 뭘 먼저 읽습니까? 어떤 성경 읽으십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이에요. 잠언. 그리고 시편. 잠언 시편.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뭔지 몰라.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만 된 줄 알아. 구약이 뭔지 몰라. 그 3위가 자 잠언 시편이고 3위가 창세기야. 창세기. 이 말은 이제 신년 초에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하듯이 성도들 어떻게 성경이나 읽어보자. 이거 성경이나 읽어보자. 하루에 3장씩 읽고 주말에 5장 읽으면 1도가니까 성경이나 읽어보자. 교회들이 캠페인 하잖아요. 교회가 캠페인 해야 성경을 읽어. 그래서 읽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재밌거든. 창세기 읽다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도 재밌어. 그러다 19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그때부터 1차 고비가 오잖아요. 19장부터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주고 19장 33절부터 23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70여 가지의 시행규칙을 주지요. 거기까지는 잘 넘어갔어. 25장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걸 줍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 읽겠어. 그러다가 32장에 모세가 또 뭐 그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한 것도 읽겠는데 또 35장부터
설계대도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넘어와서는 이제 아, 안 되겠다.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으로 가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읽다가 또 어렵거든.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3월 몸부림치다가 이제 딱 끝내. 헬스장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1월 달에 등록자가 많듯이 3월 달 되면 한산해. 성경이나 읽어보자. 구약은 뭡니까? 66권 구약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40명의 성경학 기자들은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보여되고 출애굽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가장 진한 그리스도의 성경이요.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의 성막. 성막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도서부터 이 성막을 전체의 밑그림을 봤을 때 성막만큼 그리스도가 진하게 나온 게 없어. 근데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거야. 이 바울은요, 앞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한 건 너희들이 매일 안식일날 읽고 묵상하고 암기했던 이 구약의 내용이 뭔지 아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증거할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 딱 있어야 돼. 어디 가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를 오셨다고 해서 구원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를 오셔서 그분이 한 행동이 있다고. 그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성립된 거예요. 두 번째 설교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유대인들을 특별히 회당에서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 부분이에요. 자,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세례를 했다. 이 말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이제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이 들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가난한 자를 먼저 찾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부유하면 이 복음을 안 받으래. 가난한 자. 우리가 말하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은 가난해지기를 싫어하거든. 사단이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언제 가난해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가난해집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가난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인정되는 순간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사람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에서 그런 걸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만났더니 수시로 관계했더니 저 사람이 가정 문제로 지금 굉장히 갈급해졌더라. 그렇죠? 고구마를 삶았을 때 그냥 먹습니까? 고구마를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푹 들어가야 이제 먹지. 그거를 연결시켜줘야 돼. 그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보내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세례를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바울이요, 그 모인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이 복음도 모르는 것들아, 이 창세기 3장에 찌든 것들아, 괴만 다니 종교 생활하는 것들아, 이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만큼 존중하는 자세를 해야 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인 대상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고향을 떠나 어떻게 합니까? 이방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세례를 통해 증거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즉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 되는 말, 구약 성경이잖아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지자 되는 말, 구약 성경을 그렇게 알고 암기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구약을 알지 못했다. 그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외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죠?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야. 구약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 구약 성경을 모르고 너희는 그게 암기했던 구약 성경의 핵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회당에서 들었던 구약의 메시지가 중요한 핵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구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였거든. 그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 뿌리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거거든요. 이게 뭐지? 바울이 왕이 돼서 자기 왕궁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은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지요?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의 시설이 있는 왕궁에서 백향목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전이 있는 성막은 저렇게 외로이 텐트 안에 있구나. 이걸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네 중심을 알겠다. 내가 네 왕과 너의 후손의 왕권을 견고히 세우리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단이 그 아침에 다윗에게 준 메시지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나단의 신탁이라고, 신탁. 여러분 신탁이라는 게 뭐지요? 신탁 통치 있잖아요. 저 북쪽은 소련이 신탁하고 남쪽은 미군이 맡아서 책임지는 거 신탁. 즉 나단의 메시지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왕권을, 그 다음에 그 후손의 모든 축복을 다윗 왕조에게 맡겼다. 그게 나단이 증거한 메시지라고 해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순, 다윗의 가지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임 받을 것이다. 그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죠?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분열된 이 왕궁을 통일시킨 거예요. 통일 왕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변국에 늘 침략당하고 속국과 노예 생활했던 그 시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주변을 다 통일시켜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제2의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 제2의 다윗. 그 다윗이 어떤 거였습니까? 통일 왕국.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줬거든. 아니, 통일이 되니까, 주변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들 식민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리품들이 그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우리가 막 GNP가 증가되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를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가 성전에 대한 규례를 다
정한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율법대로 이 민족을 이끌었거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모든 왕권을 물려주고, 그렇다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된 메시아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이걸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통일 왕국.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반드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통일 왕국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풍요를 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아니거든. 이때 어느 순간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질병을 치유했을 때 혹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 예루살렘 있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딱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그들 처형당한 거예요. 빌라도 별볼일 없는 그 총독에 의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빌라도 일반 지방 장관에게 처형당한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생명 걸고 죽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에 무지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무지했다. 무지한 거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표면적으로는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거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를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다. 본 사람이 있다.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셨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40일 동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 증인이라 본 사람이 있다. 또 두 번째 뭐죠? 구약성경에 예언했다.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성경 구절 두 개를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뭐라 합니까?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죽었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단 말이야. 다윗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다른 게 없어요. 자,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뭐였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다.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 내립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늘 형제이란 말을 써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자, 이 사람을 동그라미 쳐야 돼.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느니라. 왜? 의롭게 되는 일, 제사함 받는 일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라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너희들이 17년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 외에는 제사함 받는 길 없고 이 사람 외에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게 뭡니까? 오직이라는 게 뭐죠? 지금 말하면 이 사람 아닙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 외에는 죄사함 없어요. 오직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난 길 없어요. 오직이 오직.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든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율법도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사람 외에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죠? 율법을 100% 준수한 겁니다. 근데 율법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 율법이 613개가 있거든요. 613개 중에서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613개의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너가 죄인이다. 단 너가 죄의 늪에 빠진 거다.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영적 죄의 늪에 빠졌다는 걸 아는 사람이 구원의 밧줄을 받는 거거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두 번째 뭐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을 때 구원 받는다.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 의롭게 되는 일, 죄삼 받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사람 외에는 없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냐 이거야. 먼저 알고 믿으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가 매일 안식일마다 외우고 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알았다면 믿고 그때 구원이 많은 거.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없다. 이분 외에는 재산 받는 길 없다. 이분 외에는 너의 가정 문제 해결할 사람 없다. 너가 보이지 않은 영적 문제, 대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할 길은 이분밖에 없다. 유일성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40절에 그러니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 미칠까 삼가라. 이 말은 뭐죠? 선지자들이 외쳤거든.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을 때는 너희에게 미칠까 재앙이 미칠까 염려하라. 멸망이 미칠까 염려하라. 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 이거야. 갈등하지 말라. 믿으라 이거야.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재산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배척할 것인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50절에 이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산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말씀과 바울이 지금 하나의 말씀이 다른 거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의롭도 되는 길은 할례와 율법밖에 없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라. 재산 받는 길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 받는 길, 의롭게 되는 길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들이 믿었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아, 일반 교회 만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게 뭡니까? 딱이지, 조롱이지, 핍박이지. 그들이 믿었던 의롭다, 그들이 믿었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당시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왜? 귀부인들이라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상류층 여자들이거든요. 왜 상류층 여자들이 유대교에 많이 입교했냐면요. 그 당시 여러분들 이 로마의 이 신들은요. 음란하고 부패하거든. 그러니까 음란하고 부패하니까 남자들 음란하고 부패하면 제일 먼저 피해자는 가정이에요. 가정. 아내하고 자식들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굉장히 청결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거든. 그래서 많은 상류층 유대인 여자들이 이 유대교에 입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류층 여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 성에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세. 그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나갈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안식일에 다시 와서 해달라.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날 그날 어떻게 해요? 온 시민이 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빛이 안 되게 딱 3주 안식일을 지낸 거예요. 다른 말은 3주 있어요. 3주. 여러분. 데살로니가만 3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세 번 메시지를 증거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 때는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했을 때 두 가지 반응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모였더라. 43절, 44절, 48절, 49절. 또 한쪽에서는 박해가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예수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걸 증거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따를 수 있지만 조롱과 핍박도 동일하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당연히 캠프팀에도 분명히 반박과 비방이 올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왜? 너희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앞서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51절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려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갈 때 그들의 표정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했는데 조롱을 당했는데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마지막 구절 52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핍박을 당했는데도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아셔야 돼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이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우리가 안 하는 12가지 저주와 재앙에서 나올 수 없고 이분 외에는 여러분들 아니 개인이 겪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캠프팀에 새롭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분 외에는 죄산받는 길 없고 이분 외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오직의 비밀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도 이분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어떤 면에 가정도 어떤 면에서는 내 자녀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함으로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 복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 복음 증거할 때 바울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바울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당하고 시기하고 조롱받았듯이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오고 조롱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진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진짜 박해가 왔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함에 여기며 사는 모든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후손을 지켜주시고 가문을 지켜주시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귀중함을 알고 날마다 날마다 이 발걸음이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